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수요량이요. 2025년까지 7배로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이면은 이제 한 7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 7배가 증가한다. 굉장한 속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시장에서 지금 마땅한 주도주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전에 시장이 빠지기 전에는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시장이 좀 주도 역할을 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차기에 주도주가 될 만한 후보군을 이제 앞으로 좀 찾아봐야 될 건데 전 그 중에 전기차 쪽이 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앞서 그 기사를 내용을 잠시 읽어주셨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요가 2025년까지 7배로 증가한다라는 네. 그런 전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겠죠.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에 맞춰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섹터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데 전기차 그 체인은 전부 다 섹터 분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한번 내려봤고요. 일단은 내용을 한번 좀 더 보시면 일단은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요량이 2025년까지 7배로 증가한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배터리 팩에 대한 생산 원가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중국 등 이제 많은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 정책과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면서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기 때문이고 기술까지 계속 가속화되면서 또 원가를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한 또 요소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또 중요한 분야가 바로 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불리죠. 이 분야에서도 이제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ESS는 각종 우리의 어떤 전자 장비 뿐만이 아니고 신규 에너지 산업이라 볼 수 있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에너지 쪽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또 저장을 또 해야 됩니다. 생산 에너지를 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신규 수요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태양광 에너지를 일단은 태양빛을 받쳐서 일단 저장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ESS가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ESS에 대한 그런 배터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전문 분석가 의견도 보면 지난해 뭐 70기가와트시에 불과했던 배터리 수요가 650기가와트시까지 이제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팩 생산 원가도 원래 2010년은 킬로와트당 $1,000에서 했는데 이제는 $200까지 내려왔다라는 것도 얼마나 또 가속화되고 있는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지 또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제 전기차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현재의 어떤 그 현재 자동차 가솔린 연료 자동차와 원가가 비슷해질 거라시라는 그런 의견도 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 지을 수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그 배터리에 대한 그런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늘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까지도 좀 조정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원재료까지도 관련된 주식까지 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차기 주도주 증시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이 조금씩 해결되고자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도 협상 테이블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남북 경협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지속이 된다면 대외적인 부분들이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면 다시 코스피 증시가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기 주도주를 살펴봐야 될 상황에서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기 주도주로 전기차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